네, 화장품 제조 공정론, 13주 차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12강, 오늘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죠. 12강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전에, 1교시에 화장품 용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 또 산업적인 특성, 또 나아가서는 이제 화장품 용기의 기능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의 용기가 가지고 있는 또는 뭐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장품법에서 이야기하는 넓은 의미에서는 1차 포장의 대상이 주로 이제 용기 즉 화장품 내용물하고 접촉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2차 포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뭐 통상적으로는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즉, 고라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의 제품을 어떤 단상자, 어떤 이제 종이상자라든가, 또는 이제 그렇게 단상자에 담겨 있는 제품을 갖다가 이제 운송을 하거나 보관을 하거나 또는 어떤 진열을 하거나 이런 데 이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박스 포장을 이제 하는 경우가 보통 이제 2차 포장. 이 경우가 우리가 보통 이제 포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혼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이제 용기 그리고 포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요소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물을 보호하는, 그렇죠? 보호의 기능과 두 번째는 사용의 편리성.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정보의 전달성.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이제 주요 기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이제 기능을 갖다가 원만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용기를 디자인하는데 고려가 돼야 되는 그런 요소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고려가 돼야 되는 요소들을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제 포장, 즉 용기를 포함하는 그런 이제 포장 설계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이제 얘는 앞에서 다뤘었던 것처럼 플라스틱 용기를 갖다가 설계를 할때또 고려를 하고 또 그러한 용기를 디자인할 때 어떠한 내용들을 갖다 이제 담아야 되는지 또그 설계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갖다 이제 총괄적으로 나타낸 이제 표인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1차 포장이라고 하는, 1차 포장을 갖다 이제 주로 나타내는 용기. 그죠? 내용물하고 접촉하는. 그런 이제 용기의 종류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뭐,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화장품을 갖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쵸? 용기의 종류에는 세구 용기. 즉, 입구가 좀 좁은. 그러한 형태의 이제 용기인 것이죠. 주로 이제 병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저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용기 입구의 외경이 몸체에 비해서 작고, 또 예를 들면, 실린더 형태인데 입구가 작은 형태. 그리고 보통 이제 좀 평평하게 넓다고 하더라도 입구가 작아서. 그래서 이제 위에 캡만을 이제, 장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도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이제 형태고 물론 이제 내용물을 갖다가 덜어서 이제 사용할 때는 캡을 갖다가 뚜껑을 갖다가 이제 제거를 하고 그 이제 덜어서 이제 쓰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보통은 이제 액상 내용물들을 담는 그런 이제 용기들이 바로 이렇게 세구 용기라고 하는 입구가 작은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되죠.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스킨이 되든 로션이 되든 이런 유형들이 이제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수나 또는 뭐 용모제, 뭐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정발료, 뭐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샴푸나 린스, 또 네일 에나멜, 또뭐 이제 향수 중에서 뭐 다양한 유형들, 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세구 용기. 입구가 작은 용기에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구가 큰 용기의 그런 폭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 이제 그 입구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광구, 넓을 광자 쓰는 거죠. 예, 입구가 넓다, 크다. 그런 용기고요. 용기 입구의 외경이 비교적 커서 몸체 외경에 가까운, 예,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용기고요. 병 입구에 캡을 장착을 해서 내용물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지만은 내용물을 사용할 때는 보통 그 손가락으로 직접 이렇게 떠서 쓰거나 아니면 어떤 기구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그렇죠? 작은 스푼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떠서 쓰는 그런 형태인 거죠. 주로 이제 크림상의 그런 제품들이 바로 이런 용기들을 갖다가 많이 쓰이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페이스트형 크림이라고 하는 것은 점도가 좀 비교적 그래도 이제 뭐라 그럴까, 유액보다는, 그렇죠? 로션보다는 조금 높지만, 예, 뭐 고체보다는 좀 굉장히 묽은 형태가 이제 크림인데요. 그보다 조금 더 딱딱한 유형, 예, 뭐 치약 정도 수준이라고 할까, 그런 경우가 이제 페이스트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제품들, 또 핸드크림, 그렇죠? 또 뭐 미용크림 또는 영양크림, 보습크림, 뭐 이런 것들 다, 또는 이제, 머릿결, 남성들의 머릿결을 정돈하는 이제 포마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이렇게 이제, 광고 용기, 입구가 큰 용기에 담기게 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은 튜브상, 튜브 형태의 용기로 되어 있는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속이 빈 관 모양으로 몸체를 눌러서 내용물을 갖다가 적당량 뽑아내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내용물의 보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죠. 예. 그리고 다층 구성의 이제 튜브 형태도 이제 있기 때문에 응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림 유형에도 쓰고, 그렇죠? 또 페이스트상에도 쓰고요. 치약 같은 경우가, 그래서 치약이 어떻게 영어로 어떻게 돼요? 투스페이스트 아니에요. 투스페이스트. 그쵸? 예. 이와 페이스트상. 그 정도의 어떤 이제 그런, 상태의 물질. 이런 것들을, 합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단어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물질이라든가 크림 또는, 헤어 트리트먼트라든가 또는 뭐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최근에는 또 BB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쓰고 선크림 같은 경우도 이제 쓰게 되죠. 예. 그게 이제 튜브상 용기로 굉장히 넓게 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러한 용기들이 주로 화장품의 주요 공정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주요 공정이라고 하는 가용화, 유화 또는 분산을 갖다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그러한 이제 제품들인데요. 그거와 더불어서 또 다른 유형인 에어로졸 용기가 있죠. 예, 에어로졸 용기의 경우에는 내용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액화가스나 또는 가압가스를 갖다 용기에다 넣고, 예, 요 밸브를 갖다가 누르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이루게 되는 거고요. 내용물의 배출이 그래서 버튼을 누름으로써 밸브가 열리고 그 순간에 안에 있는 어떤 이제 그 내용물이 기화되면서 기체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스로 이제 배출이 되는 그런 유형이고, 스프레이상이라든가 또는 기포상으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폼 형태로도 배출이 되는 그런 유형들인 것이죠. 대부분 이제 모발 제품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요. 또 제한제 같은 경우, 그렇죠? 예, 이제 땀을 갖다가 이제 억제하는, 땀이 안 나도록 억제하는 이제 그러한 제품들도 여기에 에어로졸 형태의 용기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화장품 용기들은 원통형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파우더, 분말 형태를 담는 그런 이제 용기들, 또는 이제 컴팩트, 그리고 또 스틱, 또는 이제 그다음에 연필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용기 그리고 이제 용구를 세트한 그런 이제 구성으로 편리성이라든가 또는 휴대성을 중시하는 그런 용기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여러 종류의 이제 재료를 조합을 해서 그래서 구성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용기의 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제품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형태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널리 쓰이는 세구, 광고, 튜브, 그리고 에어로졸 용기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마스카라 같은 경우 조금 이제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또 그다음에 이제 아이라이너라든가 또는 이제 페이스 파우더, 그렇죠? 어떤 이제 뭐 이렇게 섀도우를 갖다 주는 그런 유형의 이제 파우더형 제품이라든가 또는 베이비 파우더 형태, 그리고 뭐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메이크업 제품들, 그렇죠? 우리 색조 제품들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요소의 그런 형태, 펜슬 형태도 있고, 그렇죠? 예, 또 이제 스틱 형태의 립스틱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용기 또 이제 그렇게 제품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용기들을 갖다 제가 이제 뭐 실물로 예, 실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림을 몇 개 갖고 왔는데요. 요게 이제 세구 용기인 거죠. 뚜껑을 닫은 상태이긴 하지만 저 입구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좁은 그런 형태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유액이라고 얘기하는 로션이라든가 또는 스킨에도 이제 쓰이기도 하고 유연수, 화장수 이런 데도 쓰이기도 하죠. 또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쪽은 이제 보이기에 이제 유리로 만들어진 걸로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킨 유해 제품들 이런 데 많이 쓰이죠. 또는 모양이 좀 다르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용 화장품이 아니라 이제 화장품용에서도 향수 이런 데도 이제 쓰이는 그런 유형이 이렇게 이제 세구 용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크림 같은 경우를 담는 이렇게 몸통하고 입구하고 거의 직경이 비슷할 정도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광고 용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림류의 영양크림, 보습크림, 그쵸? 뭐, 나이트크림류의 크림 용기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세럼류라든가, 그쵸? 아니면 이제 앰퓰류의 스포이드 형태를 갖다 사용한 이런 용기들도 이제 등장을 해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컴팩트하고 굉장히 양을 갖다 이제 적게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이제 화장품 경우에 이제 스포디형 용기들이 이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아까 이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이제 튜브형 용기들의 다양한 그런 이제 그 제품들을 갖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틱형 인 것이죠. 예, 스틱형인 경우에는 요게 이제 주로 이제 마스카라라든가 이런 것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네일 에나멜의 경우도 뭐 스틱형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길쭉한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롤러 볼 같은 형태도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 제가 이제 뭐 펜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케이크 형태, 이제 그런 이제 용기들 있을 수 있을 테고, 이제 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그 외에도 이제 여기 조금 전에 없었던 이제 컴팩트라든가, 또는 저렇게 이제 팔레트 형태의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요. 또 펌프, 최근에는 이제, 손하고 접촉에 의한 미생물, 이제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펌프형 제품들이 이제 많죠, 최근에는. 그래서 에센스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에어리스 펌프 같은 경우 이제 저런 경우도 이제 쓰이기도 하고요. 또 뭐 이거 이외에 어떤 이제 IT 또는 미케니컬한 기계적인 그런 형태로 이제 접목이 돼 있는 그러한 유형들도 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류 같은 경우 이제 그렇죠? 예. 뭐라 그럴까, 설명하기에 좀 복잡한 그런 형태의 이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파운데이션 뭐 이런 류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화장품 용기들이 이제 지금 개발이 돼서 쓰이고 있고 또 그러한 용기와 더불어서 용기 재료 또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크게는 유리 그리고 플라스틱 그리고 이제 금속 이런 형태로 이제 보통 나눌 수가 있죠. 유리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소다석회 유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칼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산화칼슘이라든가 또 산화규소라든가 이런 유형들의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남유리의 경우는 이제 납성분들도 마찬가지 유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량이긴 하지만은 마그네슘이라든가 알루미늄 이런 이제 산화물도 마찬가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또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성분들이 유리의 투명성이라든가 강도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소성 유리를 갖다 이제 이렇게 그 모양을 갖다 내는데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게 돼요. 장점은 유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리 특유의 이제 광택, 투명성, 또 그다음에 착색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약간 이제 불투명한 예, 유백색 뭐 이런 외관들을 갖다 이제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내열성은 있지만 있으면서도 또 이제 화학적인 그런 어떤 내구성이 뛰어난데 충격에는 약하죠. 그렇죠? 예,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액체나 기체 등의 불투과 내용물의 보존성 이런 것들이 이제 뛰어나고요. 표면 가공으로 부식에 의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매트한 느낌이라든가 또는 이제 인쇄나 도장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제 단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격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제 파손의 위험성이 있고 또 이제 저런 이제 칼슘 성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리를 만드는 과정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알칼리 용출로 인한 내용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고요. 온도 상승이나 동결로 인해서 용기가 파손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죠. 또 무겁고 그러니까는 양이 많을 경우에는 운반하는데 굉장히 주의를 갖다 기울여야 되고 또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유리 용기들, 유리 제품의 이제 특징이고 그런데 반해서 강도도 좋고 투명성도 좋고 그렇죠? 또 소성이라고 얘기하는 형태를 갖다 여러 가지 변형을 갖다 만드는 데도 유리한 것이 이제 최근에 많이 쓰이는 이제 플라스틱 계열이죠. 플라스틱의 계열은 크게 이제 열 경화성, 그다음에 열 가소성. 열 경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갖다 아무리 가해도 다시 녹지 않는 그런 것이 열 경화성이고요. 그다음에 열 가소성인 경우에는 열을 갖다 가하게 되면 변형이 쉽게 일어나고 그렇죠? 모양이 바뀌게 되는지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열 경화성 수지인 경우에는 멜라민 수지라든가 또는 요소 수지라든가 또는 뭐 페놀 수지 뭐 이런 유형들이 있고요. 예. 그런데 반해서 이제 열 가소성, 열에 이제 잘 변형이 되고 녹기도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폴리 스타이렌을 비롯해서 또 뭐 아크릴 계열의 이제 어떤 그런 이제 플라스틱류들 또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을 테고요. 또 PVC라고 얘기하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또 폴리에틸렌 뭐 테레프탈레이트라고 얘기하는 페트 계열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나일론 계열들 뭐 굉장히 플라스틱의 경우는 다양한 그런 이제 소재들이, 재료들이 이제 쓰이게 됩니다. 장점이 복잡한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가볍고 강한 용기 제작이 가능한 거죠. 내용물 보존성에 적합한 그러한 이제 재질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 여러 재질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적층으로 예, 여러 겹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표면 가공을 하려는데도 이제 굉장히 인쇄를 하거나 전사를 하거나 도금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한데요. 요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특히 열가소성 수지의 경우가 열에 의한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고 또 기계적인 강도 이런 데 이제 약하죠. 긁히기도 하고 찢겨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분이나 기체의 투과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단점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금속성인 경우에는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알루미늄 그다음에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또 그다음에 이제 주석으로 도금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 최근에는 좀 비싼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티타늄 계열 이런 것들도 이제 쓰기도 하고요. 예. 기계적 강도가 강해서 얇아도 충분한 강도를 갖다 이제 내는 데 반해서 충격에도 강하고 또
가스 같은 경우 기체 어떤 이제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물질들을 갖다가 잘 투과시키지 않죠. 표면 가공으로 이제 도금 이런 것들도 쉽고 도장이라든가 인쇄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단점은 부식에 의해서 내용물에 영향을 갖다가 미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단점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장품 용기의 경우도 굉장히 그 용기가 가지고 있는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장점과 또 단점을 갖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용기 또는 포장을 갖다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갖다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하는데, 예. 이 오른쪽 그림의 이제 오른쪽이 이제 주로 어떤 이제 착색 형태가 되어 있는 착색이 되어 있는 유리. 그다음 왼쪽에가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불투명한 상태, 반투명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형태. 예, 이런 그 유리 용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 똑같은 유리 형태지만은 굉장히 그 모양이라든가 또는 용도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형태를 갖다 이제 이루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유리 용기이고요. 네, 플라스틱 용기죠.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펌프가 이제 캡의 형태가 이제 펌프로 되어 있거나, 예, 또는 먼저 스프레이형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나 한 유형이 최근에 예, 굉장히 그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용기들인 것이죠. 또 플라스틱 형태, 똑같은 플라스틱 형태인데도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금속 도금을 한 유형이에요. 그렇죠? 예. 뚜껑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메탈릭한 즉 금속성 느낌이 나는 그런 이제 도금을 갖다 이제 함으로써 예.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안 든. 예. 오히려 금속 용기인가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이제 용기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투명성도 굉장히 좋죠. 광택도 좋고. 주로 이러한 유형들은 이제 아크릴 계열들, 예, 아크릴 계열에 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폴리카보네이트 계열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이제 금속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투박하죠. 예, 투박하지만 요거는 이제 알루미늄 계열의 그런 이제 용기들이고 또 그렇지만 요걸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도장을 하거나 그렇죠? 예. 또는 도금을 하거나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완전히 또 다른 형태로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용기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또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 같은 경우, 예. 요 경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이제 작게는 이를테면 립스틱, 그렇죠? 립스틱 그런 이제 용기, 예, 가장 외관에 외관을 갖다 이루고 있는 립스틱 용기 그런 형태의 것들에도 이제 그 환영이 반영이 되고 또는 밤, 그렇죠? 립밤이라든가 이런데도 이제 쓰이는 그런 유형의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용기들. 칼라는 이제 도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칼라는 저렇게 이제 도장을 해서 다양한 컬러들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화장품의 용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한번 살펴봤고요. 특히 용기의 형태라든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구형 용기, 광구형 용기라든가, 뭐 튜브라든가 이러한 용기의 형태의 장점이라든가 또는 사용. 또 어떠한 제품들에 응용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 같이 한번 살펴봤고 또 아울러서 이제 그 바로 직전에는 용기의 소재들 특히 뭐 유리라든가 또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어떤 특징들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쭉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은 전체적인 주로 이제 1차 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들에 대해서 이제 다뤘었던 거고 바로 이러한 용기들
1차 포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는 내용물의 보호, 그렇죠? 보호 기능.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용의 편리성, 그리고 세 번째가 정보의 전달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봤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러한 용기들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이제 1차 포장을 포함한 용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봤었는데, 이제 그러면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차 포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들을 갖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지. 포장은 원래 내용물의 품질 보존 또는 이제 품질 보호를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그런 이제 그 포장의 의도 또는 목적 기능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보편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기능 이외에도 내용물의 어떤 이제 내용물을 포함한 이제 그 제품의 이제 판매 촉진, 특히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의 기능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들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포장은 제품의 유통수단의 일환이면서 생산 그리고 소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포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뭐 정의도 잠깐 뭐 이제 살펴보긴 했지만은 또 1차 포장이라든가 2차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살펴보긴 했지만은 사실은 포장은 우리나라에서 KS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 공업 규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리안 스탠다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 공업 규격의 포장 용어인 KS A1006 여기에서는 포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포장은 물품 유통 과정에 있어서 그 물품의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또는 용기 등으로 물품을 포장하는 방법 및 포장한 상태를 말하며 이것을 다음과 같이 낱포장, 속포장, 그리고 겉포장 이렇게 3종으로 분류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화장품법에서는 1차 포장, 2차 포장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예, KS에서는 조금 더 폭넓은 형태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이제 화장품으로 와서는 이제 화장품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KS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KS의 정의에 따른 낱포장은 단위 포장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낱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 개개의 포장을 말하며 물품의 상품 가치를 높이거나 물품 개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 그리고 용기 등으로 물품을 포장하는 방법 또 포장한 상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낱포장 또는 단위 포장 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속포장, 내포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속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된 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인 것이죠. 포장된 제품의 내부의 포장을 말하며 물품에 대한 수분, 습기, 또 빛이라든가 열과 같은 그런 요소들 그리고 충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 및 용기 등으로 물품을 포장하는 방법 그리고 포장한 상태 이것을 갖다가 속포장 또는 내포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겉포장, 외포장이라고든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겉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화물의 외부 포장을 말하며 물품을 상자, 포대, 나무 또는 금속 등의 용기에 넣거나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묶어서
기호라든가 표식이죠. 기호라든가 또는 화물을 표시하는 방법, 그리고 또 포장된 상태, 이것을 갖다 우리가 겉포장 또는 외포장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KS에서 한국 공업규격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KS, 예, 한국 공업규격에서 정의한 거와는 달리, 예,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는 포장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예, 먼저 미국의 포장협회에서는 포장용어집에서 Glossary of Packing Term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포장은 재물의 출하 및 판매를 위한 준비 행위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포장과 관련하여서 마케팅의 정의는 유통, 보관, 상품화, 즉 merchandis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의 모든 분야를 갖다 이제 포함한다. 즉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 보관, 상품화의 모든 보험, 저기 모든 분야를 갖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예,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이제 재물이라고도 얘기하죠. 제품의 출하 및 판매를 위한 준비 행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유럽 쪽에 영국에서는 영국의 규격 협회에서는 이제 포장 용어로서 이제 BS3130-1059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포장은 제품의 전송, 판매, 예, 마케팅을 갖다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요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예술, 과학 및 기술이다. 그러니까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요소, 또 과학적인 요소,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디자인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어떤 예술적인 행위 뭐 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포장은 물품 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송, 보관하거나 또는 배송하기 위해서 시도되는 준비에 관한 기법과 모든 공정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포장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었지만은, 예, 화장품 법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1차 포장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용물과 접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었던 것처럼 이제 주로 이제 용기와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일 테고요. 예, 2차 포장은 그런 이제 내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제품을 갖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그 포장하고 있는, 예, 그것들을 갖다가 뭐 단위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몇 개를 갖다 같이 묶어서 포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2차 포장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묶음이라든가 박스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세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2차 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제 했었잖아요. 바로 약간씩 보는 관점이 이렇게 KS의 경우에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갖다 출하하거나 판매를 위한 이제 준비 행위라고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영국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기술적인 요소, 뭐 과학적인 요소, 그리고 예술적인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